코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새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가 오늘 일부에서도 특활비 얘기 노회찬 원내대표랑 한참 했어요. 네. 온 나라가 특활비롱이 어수선한데 두 분은 어떻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특활비를 받아보신 적? 예, 저는 있죠. 어, 언제? 청와대 비서관 할 때. 아, 예. 청와대 비서관 시절. 그게 뭐 특활비인지 아닌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예, 예. 요즘 특활비 하니까 아, 그게 특활비였구나. 아, 그게 특활비였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 비서관 할 때 이제 예. 업무 추진비는 그린카드로 나온 것 같아요. 카드로. 예, 그게 아마 업무 추진비. 예, 예. 제가 150까지 쓰는 한도였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70만 원인가 현금이 따로 나온 게 있어요. 이거 업무에 이제 써라. 예, 예. 그래서 아. 그게 아마 이제 특활비에서 준 것 같은데 예. 지금 생각하면 명목 얼마 따로 특활비 이렇게 해서 준 건 아니고 아. 그냥 현금으로 나왔던 유일한 돈인데 어, 그 결국 뭐 업무에 다 쓰게 되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 노회찬 대표하고 블랙, 그레이, 화이트 했는데 그게 제대로 쓰면 화이트인 거죠? 그렇죠. 이건 뭐 정상적인 화이트죠. 이제 직원들이나 예. 또는 뭐 업무차 청와대를 그렇죠, 방문하는 그렇죠. 부처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다 쓰는 예, 거니까. 잘하셨어요. 화이트 쓰셨으면. 저 이준석 위원장은? 저는 뭐 나라에서 월급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특활비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 예. 지인이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이제 계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한 달에 이제 뭐 그분 직책이 이제 기자들한테 좀 밥을 사야 되고 이런 직책이다 보니까 자기가 한 월 200 정도까지는 따로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특활비를. 예. 예. 근데 뭐 그때 그분 말씀으로는 이거 받아가지고 내가 기자단 쓰는 돈에 반푼어치나 되겠냐라는 식으로 반푼어치나 되겠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돈 많이 쓰는 거 자기 돈을 그러니까 그 직위마다 참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돈을 쓰는 직이라는 그래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분은 상당히 뭐 그거 외에도 돈을 많이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까 뭐 특활비라고 하니까 저는 예전에 그 국민학교 다닐 때 특별활동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CAC. 클럽 액티비티. 내가 예. 엄마한테 특활비 갖다 내 이랬던 특활비밖에 없는데. 그래요. 특수활동비, 특활비. 하여튼 이준석 위원장도 언젠간 좀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쓰는 자리. 허성모 소장님도 제대로 모범적으로 쓰는 자리. 이런데. 근데 부지사 때는 특활비가 없던데요. 그냥 업무 추진비만. 아, 그래요? 업무 추진비는 시장은요? 그린카드로 이렇게 쓰고 제가 시장이 안 돼봐서. 자, 복선을 좀 깔았습니다. 특활비 얘기 나눠봤고요. 예. 이번 주 주제에 들어가 보죠. 이번 주 하한가부터 보겠습니다. 허성모 소장님, 하한가. 예, 저는 뭐 하한가로 국민의당을 골랐습니다. 국민의당 이준석 위원장. 저는 친박 중진들 골랐습니다. 친박 중진들 하한가. 네. 친박 중진들 얘기부터 해보죠. 우리 지금 특활비 얘기 한참 했는데 네. 최경환 친박 핵심 의원이 어제 압수수색까지 당했으니까 예. 하한가네요 정말. 저는 참 의외였던 게 뭐냐면 최경환 예. 의원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참 평온했거든요. 예. 편안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일각에서는 하다못해 최경환 의원이 혹시 지금 현재 정권 실세와 친한 거 아니냐라는 정도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경환이 잠잠했는데 예. 이번에 그런데 직접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면은 예, 검찰에서 흘릴 때부터 실명 거론을 해가지고 최경환 의원이 1억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 나왔잖아요. 이 소문은 있었어요? 이쪽은 전혀 소문이 없었어요. 특활비 쪽은 소문이 없었고 다만 이제 사람들이 좀 미루어 짐작했던 게 뭐냐면은 예.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그 청와대에 40억 정도 이렇게 특활비가 유용됐다라는 얘기 나왔을 때 예, 예. 여론조사비로 5억 쓰였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나왔죠. 근데 30억은 어디로 갔냐 했을 때 그렇다면 그 3인방과 굉장히 친소관계가 있는 혹시 뭐 친박 중진들이 혹시 가져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돈과 다르게 또 이제 1억을 받았다고 이제 그렇죠.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아 이게 생각보다 검찰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강하게 이제 강한 혐의를 들고 들어오니까 최경환 의원도 굉장히 강하게 이제 부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희대의 무슨 뭐 동대구역 할복 발언 이런 게 나오고 하는 거죠. 무서워요. 동대구역에서 이게 사실이면 할복하는 거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요. 그 옛날에 저축은행 사건으로 예, 박지원 예. 대표가 돈 받았니 많이 이렇게 얘기할 예. 때 그때 목포역에서 할복하겠다 그랬어요. 박지원 대표가. 그때도 할복이었어요. 근데 그때 결국 박지원 대표는 무죄를 받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이번에 그 최경환 그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예. 야, 이게 할복이라 그러니까 할복하고 또 무죄인가 유죄인가 또 고민하게 되는 게 굉장히 단어가 셌어요. 어쨌든 보면 느낌상으로.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목포에서 할복하겠다 뭐 동대구 얘기에서 예. 할복하겠다 이런 표현은 예. 지역 감정에 호소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역 감정. 서울역에 사시면 되지 왜 그 꼭 서울에 사시는 거지? 아니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서울에 사시는 자기 분이... 지역에 자기 근거 지역을 지금 끌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 지역의 지지자들 유권자들한테 도와달라는 이야기고 그것은 일종의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한 요인도 되는.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때문에 할복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할복도 듣기 안 좋지만 예, 특정 예. 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더 듣기에 민망한 일이다. 아, 요새 이렇게 지적 안 할 수가 예, 없고요. 스스로 자살하는 이 사회 문제가 얼마나 큰데 할복 얘기 이런 거 일단 하면 안 되고 지역까지 호소하는 거는 이건 더 나쁜 거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유탄일 수도 있는데요. 음흠. 결국은 이제 뭐 국정원의 특활비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장부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나왔는데 안 할 수는 없는 안 할 수가 거예요. 없는 1억인데. 예.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왜 이제 그 1억을 이 사람한테 줬느냐? 예. 이 사람은 국정원 특활비를 편성해 주는 기재부 장관이다면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때 받은 게 아니라 장관일 때 그렇죠. 받은 거죠. 경제부 때 받은 거죠. 때.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더 엄중한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국정원은 왜 늘 받던 특활비가 축소될 것을 걱정해서 제대로 편성해 달라고 뇌물을 줬느냐? 왜? 예, 그러면은 뭐 축소된다는 뉘앙스가 있었단 말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관례적으로 줬단 말이냐? 뭐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겠네요. 어떤 경우라도 잘못된 거죠. 어떤 경우라도 잘. 그렇다면 과연 최경환 의원 뿐이겠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40억 얘기 나왔을 때 5억의 행선지는 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이제 나왔지만은 예. 원래 40억의 행선지를 이게 조사하다 보면 30억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지금 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수사를 위해서든지 어떤 목적으로 위해서든지 얘기 안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3인방의 일관된 진술은 뭐냐면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알았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에이, 건데 에이. 그 용처가 어디겠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증가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임기 동안에. 맞아요. 월급만큼만 증가됐습니다. 에이. 근데 그럼 그 돈이 어쨌든 용처가 있을 텐데 에이. 그 용처가 무엇이냐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제 검찰이 들고서 지금 아마 정치권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정치권이 떨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 5억이라는 것도 여론조사 비용 쓰였다는 것도 알고 봤더니만은 진박 들 여론조사 명 써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35억이 어디 쓰였을지는 상식적인 국민들이라면 약간은 짐작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요? 예? 저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검찰이 강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찌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찌를 것이다. 예. 허성호 소장님 네, 어디로 뭐, 갔을까요? 그 우리가 흔히 예측할 수 있는 한 두 군데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정도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뭐 두 군데라 돼요? 저는 한 군데밖에 못 듣는데. 한 군데는 어디? 한 군데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에게 관리용으로 좀 들어갔을 예, 거라는 거. 또 나머지 한 군데는 개인적 칩으로 착복됐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기 어려운 집 거죠. 집 사고 생활비 예, 쓰고. 그게 뭐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정원장들 본인들도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예. 또 뭐 알 수 없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럼 최경환 의원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그다음에 친박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골치 아파진 게 뭐냐면요. 최경환 그러니까 친박이었다 선언한 분들 중에서 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일부 홍준표 대표 쪽으로 갈아탄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예. 제가 그 방송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딱 굉장히 그분이 격앙된 목소리로 저한테 이제 그 반론을 하셨어요. 실명 얘기해도 돼요? 아, 그때 저희가 실명이 윤상현이었는데 네. 갈아탔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예, 네, 근데 그게 친홍으로. 아니라 윤상현 의원이 저한테 이제 반론 전화를 하시면서. 아, 전화하셨어요? 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홍준표 대표에게 돌아선 게 아니라 예. 저는 박근혜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오. 이제 홍준표가 좀 좋아졌을 뿐이다라고 이제 얘기하셨거든요. 원래 줄타기는 외줄타기가 아니고 두줄타기, 남줄타기, 사라타기예요. 다리가 두 개인데 세줄타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이게? 알겠습니다. 그분의 이런 반론 전화 왔다는 것까지. 예, 저는 그 반론까지 정확히 전달하는데 윤상현 의원께서는 그게 네. 박근혜 대통령을 버린 적이 없고. 친박 겸 친홍입니까 예. 그러면? 친박 겸 친홍? 타이브나 홍준표 대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저는 뭐 믿고 이해합니다.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예. 이런 계절을 배신의 계절이라 저게. 아, 또 전화 오겠어요. 또 전화 오겠어요. 배신이야 두 분 다 좋아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이 둘일 수도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을 하한가로 골라오신 허 소장님으로 가죠. 여기는 뭐 상황이 예. 안 좋아요. 그렇죠. 예. 오늘 뭐 끝장 토론을 한다고 그러는데 끝장 토론을 해서 이렇게 잘 봉합이 돼야 되는데 끝장 토론 결과 당이 끝장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가로 골랐습니다. 끝장 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가는 길하고 호남 중진들이 가는 길이 달라요. 호남 중진들은 여전히 호남선을 중요시하고 호남선을 타야 된다 생각하고 예. 안철수 대표는 지금 느낌이 예. 이제 호남선은 안 타겠다 하는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경부선으로 갈아타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무슨 지적을 했는가 하면은 그 박지원 의원이 예. YS의 3당 통합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에는 뭐 한순간에 이렇게 통합을 하는 건 아니고 음흠. 단계별 3당 통합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단계? 1단계는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면서 호남 중진들을 떼내는 거죠. 떼내요. 사실은 어찌 보면 호남 중진들이
안철수를 비난하면서 나갈 구실을 찾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예, 같기도 예. 하지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또 떼내기 위한. 떼내. 하긴 어제요 이현주 의원이 저랑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한 줄 걸친 것이 뭐냐면 함께 하고 싶지만 그리고 그분들 안 가실 거라고 믿지만 정 가셔야 한다면 보내드릴 수밖에. 예, 그런 말을 했으니까. 결국은 서로가 헤어질 명분을 좀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뭐 이별을 앞두고 서로가 이제 예, 예. 서로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자, 그럼 첫 단계는 예. 바른정당. 그 다음엔요? 예, 그리고 나면 이거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하는 거고요. 지방선거가 예. 끝나고 총선을 앞두고 나면은 예. 역시 이제 존재를 지금 중도에서 뭐 개혁 보수의 연대 통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보수 쪽을 강화하면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명분들을 찾아서 총선을 앞두고 나면 대통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제 제가 그 질문도 했거든요. 자유한국당과도 그러면은 저 노선이 맞으면 손잡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노선은 나중에 가서 맞추죠. 거기서 맞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다란 말씀. 제가 볼 때는 이제 총선 왠가면 안철수 대표는 대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 바라보는 지향점이 달라요. 달라요. 그 이제 지금 어쨌든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의 대표가 되는 대선 주자가 자기가 될 것인가 예. 힘들다고 보는 거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갈 길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 게 호남의 지지라는 것은 호남 출신 의원들이 많다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난 이번 대선만 본다 하더라도 예, 예. 호남의 의원이 하나도 없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한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호남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 대선 주자가 이해하고 있으면은 의원이 중진 의원이 몇 명 있든지 관계없이 지지를 받는다. 역설적으로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 다 차지하고 있지만은 호남의 지지를 못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 의원들의 존재 자체에 크게 구애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이고 저는 이번에 안철수 대표랑 약간 궤는 다른 것 같지만 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이번에 박지원 대표를 몰아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약간 학습 효과가 있다 보는 것이 어떤가요? 바른정당의 이제 탈주파 사태가 있었을 때 예. 그때 문제가 탈주파라고 하세요? 아니, 저는 공식 명칭 탈주파로 씁니다. 예. 탈당했을 때 예, 탈주파가 있었을 때 그때 항상 문제가 뭐냐면 유승민 대표도 그 20석이라는 심리적인 저항선 때문에 예, 예. 계속 이제 행보가 이제 엇갈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김무성 대표가 정해놓은 그 시간표에 따라가지고 당한 꼴이 됐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박지원 대표가 하는 일종의 제 생각에 훨씬 더 김무성 대표의 약한 협박이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현주 대표를 위시한 예를 들어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나가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갈 테면 나가라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서 어제 당장 제가 들은 이제 정보로는 뭐냐면 예. 국민의당에서 이제 원외위원장들이랑 일부가 모여가지고 예. 예. 반 안철수 같은 모습으로 회견 기자회견 같은 거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게 무산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갈 테면 나가라 발언 때문에?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강하게 발언이 나오니까 왜냐면 보통 나갈 테면 나가라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당도 오묘한 게 뭐냐면은 예. 27석에다가 13석의 비례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역구 27석인데 맞아요. 자기들이 나간다는 게 사실 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가서 20석 안 만들면은 그것도 비례 교섭단체 안 되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비례는 나가는 순간 비례는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27석 중에 20석 나가는 게 그쪽에 그 정도의 그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예. 호남에서 이제 예를 들어 박지원 대표나 아니면 호남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따로 나가서 교섭단체 찰 수 있다 그랬는데 예, 예. 이건 정확히 뭐랑 일치하냐면 예전에 김무성 대표가 바른정당 나가기 전에 내가 나가면 15명 정도 같이 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 나간 건 9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죠. 안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하. 그러니까 27명 중 20명을 데리고 나갈 능력이라는 거는 예. 호남계 어떤 중진 애들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자, 그러면 이제 한마디씩만 정리하고 제가 네. 넘어갈게요. 정말로 분당까지 갈까? 일단 바른정당 이준석 위원장 단답형으로 주세요. 네. 저는 어렵다. 분당 안 간다? 어렵다. 박지원 대표 혼자 탈주하는 거 가능해도 분당은 안 된다. 아, 탈주하는 거죠. 허성모 소장님. 저는 분당의 버금가는 탈당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탈당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른정당과 합하는 거. 나머지는 호남파 의원들은 그러면? 탈당하는 거죠. 탈당해서 민주당 호남, 갑니까? 아니요. 민주당을 바로 가진 않지만 아, 탈당해서 제3지대에 당분간은 남아있겠죠. 두 분 다 어쨌든 갈라지는 거 모양새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갈라지는 쪽으로. 저는 나가려 하다가 20석 못 채워가지고 망신당할 거라고 봅니다. 하하, 네. 그래요. 네. 하한가 국민의당. 상한가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허성무 소장님? 예, 저는 상한가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김부겸 장관. 이건 뭐 이유를 딱 알겠네요. 그러면은 이준석 위원장은 상한가? 저는 이제 국민의당이 저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철수 예. 대표가 의외로 주목받을 것이다 이제. 안철수 대표 상한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상한가를 주목받는 사람으로 가기 주목받는 때문에. 주목받는 사람. 예,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는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이 예. 될 거다. 허성무 소장님, 김부겸 장관 뽑아오신 거는 이번에 그 지진 대처 관련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수험생만 수십만 명이고 그 가족이나 관계자 수백만 명이거든요. 예.
전국가적 행사입니다. 이 중대한 일을 연기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내리는 결정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할 때 그 전반적인 기류는 네. 수능 연기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 내려간 김부겸 장관이 네. 현장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하면서 연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보고에 연기 결정이 내려진 거 아닙니까? 이런 결정은 정말로 원칙과 결단이 없으면 내리기 힘든 결정입니다. 예. 그 압박감 이런 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이 결단이 잘못되었을 때, 이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그 후폭풍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그 비난을 본인이 다 감수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그럼요. 만약 잘못됐을 경우 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주어진 대로 갚버리고 그렇죠. 그 소수는 아픔은 어쩔 수 없이 희생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지금까지 네. 대체로 관례였습니다. 그 웬만하면 본인이 결정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최종 결정은 미루죠. 미루고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거는 결단을 내려줬고 포항 지역에 전국적으로 보면 소수지만 그 사람들의 아픔을 국가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훌륭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더 훌륭한 거는 우리 국민과 수험생들이죠. 그런 그 당혹스러움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다 수용하고 너무나 예, 공존의 우연하게. 예, 공존의 지혜를 같이 정말. 발현해 주는 이 위대함에 저는 뭐 장관도 장관이지만 장관보다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예, 상한가로 뽑고 싶습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힘내시라고. 힘내라는 응원도 예. 되지만 정말 의연하게 사실은 미룬다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특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손해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의연하게 받아들인 우리 수험생들. 아, 대단해요. 저는 제가 이번에 김부겸 장관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 예. 저도 이제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TK 정서를 어느 정도 예. 이해하고 있는데 예. TK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섯 명의 대통령을 만들어도 TK가 변한 게 없다라는 인식을 약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엔 우리가 열심히 몰아가지고 당선시켜놔도 결국에는 TK 뭐 안 해주더라라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사는 거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 예를 들어 김부겸 의원이나 아니면 이번에 유승민 의원도 같이 찾아갔지만은 그 소수자들이거든요. TK에서는. TK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아이러니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김부겸이라는 사람 이번에 다시 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몇 군데 들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확실히 TK 출신인데 고향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느낌을 줬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김부겸 그 장관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다라는 느낌 들었던 게 뭐냐면은 유승민 의원도 특별 재난 지역 이제 선포를 얘기했고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도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이제 얘기했는데 그렇죠. 정작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다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사람들을 가가지고 뭐 굉장히 애매한 얘기들을 했거든요 보면. 아니 류여의 최고위원만 해도 이게 지금 포항 지지는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게 주는 경고다라는 얘기했다. 그렇게 정치에 이제 이용하려고 한 사람들과 대비돼가지고 다른 TK 출신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소수자였던 사람들, 민주당과 바른정당이 있기 때문에 소수자였던 사람들이 이번에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하게 되고 저는 이게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때도 아이템으로 등장할 거라 느낀 게 뭐냐면은. 과연 과거에 호남이 그래가지고 호남 일당 독재가 올려 해가지고 국민의당을 이렇게 뽑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TK에서도 다른 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류의 최고위원은 자기가 최고위원이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볼 때 인식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재난으로 고통받는 그 시민들 국민들을 어떻게 감싸고 어떻게 구제하고 하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정쟁의 수단으로 이걸 끌고 도는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정말 철학의 빈곤이라든지 인식의 얕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뉴스닥. 사실 이번 주는 상한가 하한가가 참 풍부했어요. 네, 그렇죠. 올릴 인물이 많아 고민들 많이 하셨죠. 누구 올려야 되나.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닥. 상한가 보도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하한가 보도에는 국민의당과 친박 중진들을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새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이었습니다.